오늘은 3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제가 어저께 방송했지만 이준석이가 말이죠. 갑자기 시간만 나면은 안철수를 비판하다가 조롱하고 비판하고 아주 그냥 입에 담지 못할 얘기를 하다가 비판하다가 갑자기 어저께 합당 4월 초쯤에 무리 없이 합당이 될 수 있고 또 안철수는 총리 배제가 맞지 않다. 안철수 총리 배제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아주 강력하게 꺼내면서 상당히 아주 잘할 거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갑자기 안철수에게 아부성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나 봤더니 딱 간단해요. 안철수가 만약에 총리로 가지 않으면 당으로 올 텐데, 합당할 텐데. 당으로 오는 그 순간 안철수가 당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이 걱정을 미리 해서 이 당 쪽으로 못 오도록 밀어내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게 정치권의 해석입니다. 꾀가 참 많습니다. 속된 말로 꾀가 많고 잔머리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당 합당과 관련해서 올해 4월 초쯤에 무리 없이 합당 과정이 완료되지 않을까 아주 요즘은 합당에 대해서 앞에 나서가지고 난리치고 있습니다. 이날 MBN 시사 스페셜에 출연해가지고 합당 과정 이제 큰 장애 없다. 이제 그러면서 안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유해지시고 여유가 있어 보이셨다. 이러면서 과거에는 당명 변경 요구를 한다든지 다소 조급함 속에 무리한 요구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안 대표가 전향적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 하고 이 협상 태도를 아주 높이 칭찬하면서 실무협상단의 국민의힘에서는 홍철호 전략기획부총장,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 이해관이라는 사람들이 또 총무국장 이런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복잡한 거는 부채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당직자 고용승계를 어떻게 하느냐, 합당에 필요한 실무적 논의가 이어갈 것이고 또 이준석은 안 대표의 총리 각설과 관련해서 충분히 자질을 갖춘 분이다 막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여러 번 고려했지만 안 대표의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고 있어서 후보군에서 배제하는 건 맞지 않다고 오히려 후보 총리 쪽으로 막 높여가면서 이 배후에는 이분이 여기 안 가면 당으로 올 텐데 당에 오면은 그 순간 이준석은 배따라게 된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지 못하게 총리 쪽으로 가라고 자꾸 미는 듯한 게 아니냐라고 정치권에서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참 꾀가 많죠. 그렇다면 참 꾀가 많은 겁니다. 네. 이준석은 윤 당선인 측 일부 핵심 인사들이 안 위원장에 대해서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또 국무총리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견제구를 날린 데 대해서 윤핵관이라고 지칭되는 분들이 여러 얘기를 했지만 맞는 것도 있고 당선인 의중을 모르고 하는 말도 있고 사견일 수도 있다 이렇게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냐라는 그런 전망에 대해서는 개별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일정 시간 지난 이후에 입장을 제대로 밝힐 기회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했습니다만은 이 벌써 이 등에 비수를 꼽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준석은 자기를 오늘날 있게 만들어준 소위 비대위원으로 만들어서 청년 몫으로 해서 오늘날 정치적으로 그가 나설 수 있게끔 해준 가장 은인인데 완전히 배은망덕한 이런 모습을 지금까지 지냈습니다. 완전히 뒤에서 칼을 꼽은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준석입니다. 이 이준석이가 결국 그 비서실장인 박 의원을 갖다가 보내가지고 난을 보냈는데 지지자들이 그 문 앞에서 딱 거절했습니다. 배은망덕자, 배덕자에게 나는 안 받는다 하면서 아주 신랄하게 이준석을 비난을 했고 그래서 나는 결국 통과되지 못하고 옆 사이드로 그냥 맡겨놓고 나갔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결국 지지자들에 의해서 난이 거부됐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형편없는
인격으로 취급됐다라는 그것이죠.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